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시대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고 계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이 세계를 위하여 축복하신 미국을 방문하시어 천력 4월 2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거행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평화와 축복 행사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축복이야말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림을 천명하신 감동의 현장을 함께하시며 천재인 참부모님의 심정과 실천을 상속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봄절기에 첫 기념행사로 치러진 천재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를 승리 봉헌하시며 신통일한국 안착, 신통일세계 안착의 기치를 높이드신 참 부모님께서는 천력 4월 25일 하늘이 세계를 위하여 축복하신 신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천력 4월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평화와 축복 대회 신미국 가정연합은 2027년까지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치르는 축복가정을 교육하고 양성함으로 미국민의 3분의 1을 복귀하는 천일국 실세와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2회 총 14차례의 축복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참 부모님께서는 지난 4월간의 총력 활동으로 미국 성직자연합 목사와 신도를 비롯한 4만여 시민의 동참이 이루어진 첫 대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The marriage blessing is probably the greatest accomplishment of Reverend and Mrs. Moon. The concept being of more of a selfless love. Daring to dream that it's possible to create a better world and create a family, even if you didn't grow up and experience that, like that hope and that dream, that's what makes the blessing so powerful. Saying yes to that and saying yes to figuring it out. Really embrace this different culture and discover the beauty of it. The goodness of something you don't know. The flood came, which was worldwide. It is true that the pandemic has been cataclysmic and universal. Now is a great time for us to make that correction. And God has a woman that He has placed in this strategic time to help us to make that correction. And if we will follow her lead for peace and family blessings, then we can seriously make that correction. I introduce to you now that special lady, Dr. Hak Jahan Moon. 축복가정 부부의 은혜로운 축복 간증에 이어 미국 기독교계의 신망이 두터운 노엘 존스 대주교의 소개를 받고 등장하신 참어머님께서는 세계와 인류를 위해 축복하신 미국의 사명을 일깨우시며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각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을 하여야만 할 시점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미국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미국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늘을 모시는 데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의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더더구나 국민학생까지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친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미국의 정치작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창칼을 녹여 쟁기와 보석을 만들어 자연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은 왜 국민들이 총기를 가져야만 합니까? 왜 이유 없이 생명들이 죽어가야 하는 이 환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다시 미국을 다시 깨우는 과거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귀치를 높이며 미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의 부모가 되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부모의 중생 부활, 축복 결혼을 통한 다시 거듭나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나설 수 있는 이 참 가정 운동이야말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임을 나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종족의 실체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미 국민을 축복 가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미국의 모든 경제 문화의 중심인 뉴욕의 뉴욕화 호텔을 새롭게 단장하여 평화 공전으로 만들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참 사랑, 참 가정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중심가에 워싱턴 타임스 빌딩을 세워 밀접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될 때 필히 들려서 교육받아 할 장소로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섭리의 봄절기에 맞게 미국과 전 세계에 축복의 씨를 심는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 성전을 봉헌하는 날과 하늘 부모님의 날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 세계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400년 동안 수고하신 하늘 부모님 앞에 미국이 책임다하는 축복받는 장자국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주기를 바래서 오늘 말씀을 통보합니다. 부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미국의 의정자와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창조해 주시며
축복이야말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림을 일깨워주신 사랑. 올해 초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마치고 신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는 론 토마스 목사 부부는 실천하고 채울한 바대로의 진솔한 간증으로 초심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Never have I ever seen anything such as a blessing happen in the church. I am so grateful to Dr. Hak Jahan Moon, the mother of peace, true mother, for the things that I have experienced and what I have seen in this movement. So 31 years we have been married. This movement has impacted me in such a positive way. So I charge and challenge every Christian minister, bless those couples within your local congregations that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children might be free from the destructive devices of the enemy. 다채로운 공연과 간증에 이어 마지막 연사로 등장한 용정식 신미국 대륙회장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It has truly changed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their relationships, their families. If you believe in the power of the Lord, our heavenly parent, then you also believe in the power of his blessing to change the world. Peace starts with me, with you as well. 평화의 꿈을 노래한 아름다운 멜로디. 문자 등록과 웹페이지를 통해 추후 교육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4만 명 대회를 성공적으로 봉헌한 신미국 식구들은 부약과 부흥의 새 시대를 여는 기쁨과 설렘으로 2027 승리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새 시대의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유엔 한국협회는 DMZ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DMZ 피스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대면과 화상을 통해 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환영사에 나선 문은숙 회장은 DMZ을 놓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줄 때임을 역설했고 DMZ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유엔 기구의 유치 전략과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한국 외교협회 이서항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평화여성연합과 유엔 한국협회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 세계평화 증진과 유엔의 이념 및 활동에 기여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양 기관은 대국민 교육과 홍보,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신한국에서는 대구 경북 피스로드 조직위와 산수원 애국회가 주최하고 신한국 UPF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주관하는 대구 경북 피스로드 걷기 대회 및 산수원 애국회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신천을 따라 북구 칠성 철교까지 3.8km 도보 행진을 함께한 참석자들은 피스로드의 비전을 되뇌며 신통일한국 실현을 염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국 UPF는 선문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 신한국 UPF 이현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새로운 전도 문화의 장으로 열어주신 평화축제가 협회 단위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함께한 5천여 새 식구와 전도 대상자들은 평화의 어머니와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알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효를 돌릴 것을 결의하며 하늘 부모님 성회 공동체와 함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신일본 와카야마 국립공원에 위치하는 산단베키에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살자 구제를 위한 방지책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가운데 와카야마 교구 지도자와 식구들은 HJ천주천보 수련원 신일본 분원과 함께 천운상속 효정봉헌식을 진행, 자살 영인에 대한 해원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식구들은 또한 산단베키에서 참어머님 자서전 릴레이 훈독 기도회에 정성을 모으는 한편 자치단체를 통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 청년 학생들은 지역사회 지식인 복귀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천보교육원이 주관하는 코칭 인터뷰가 43가정 실세화에 승리한 신한국 목회자 188명을 대상으로 신한국 5개 지구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실세화 사례를 취합 분석함으로 참어머님께서 바라시는 43가정 실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한 현장교회와 천보교육원의 지도자들은 세계본부와 하나 되어 43가정 실세화의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문화경제의 중심인 뉴욕, 뉴욕호 호텔에 평화궁전을 만들고 수도 워싱턴에 워싱턴 타임스 빌딩을 세워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교육할 것을 축복해 주신 참 부모님, 창조해 주신 교육의 기반과 섭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신 말씀을 상속받아 나의 삶과 가정의 삶, 세계 만민의 삶을 변화시켜낼 축복의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중심 가정 전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력 6월 13일 참부모님 주간으로 진행되는 제59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7주년 특별집회도 피스링크와 피스TV 생중계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